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리튬 관련된 종목이고, 오늘 2차전지 폐배터리 리튬 관련된 종목도 초반에는 좀 약하게 흘러내려갔다가, 조금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. 뭐, 일단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, 요 상단에, 뭐, 중상단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? 이거를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기다렸던 이 영역을 박스권이라고 하면은, 그 박스권의 중심값을 딱 그어서 그 중상단 위에서 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면 요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혹시라도 이 밑에까지 와서 우리가 비중을 더 채워갖고 이 밑에까지 왔다라고 하면 반등 시한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져가 볼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일단은요, 21선을 조금 버텨주는 듯한 느낌이 좀 나와줬고요, 5일선에서 저항을 받은 듯한 느낌이 나왔죠. 결론적으로 아직 5일선을 돌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은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5일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얘가 올라갔다 다시 밀친다라고 하면은,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다시 한번 분할로 매수해서 비중을 조금씩 채워 나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. 일단은 올라가고, 요게 만약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하면은, 여기서 떨어지는 단기적 기술적 반등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. 그렇게 되면은, 아, 여기에서 요한 폭이 조금 작기는 하거든요. 그쵸? 요게 좀 작아요. 그러면은,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도 이한 폭으로 마감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, 그 가능성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니까,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, 떨어지면은, 아, 요게 한 템포의 영역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을 하게 되는 거겠죠. 그러면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분할로다가 매수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떨어지면 이 반등폭, 이 상승폭을 계산을 해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여기서 5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떨어지는 음봉이 나올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말씀드렸듯이 떨어지고 나서 이 반등폭, 떨어지고 나서 이 반등폭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요 반등폭이 비스무리하고 나서 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,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이 반등폭도 비스무리하게 나오겠죠?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의 반등, 여기에서의 반등을 경험 삼아서 이후에 반등을 우리가 계산을 해갖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물론 그 반등이 추세를 돌려 나가는 이런 반등이 될 수도 있고요. 또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밀려서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, 그건 이제 어떠한 모습이 나오는지는 저희가 매일같이 영상 찍어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를 그때그때 확인을 하면서 같이 한번 가보자,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.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그 영상 밑에다가 댓글에 이런 링크를 달아드리거든요. 이거 보신 적 있나요? 클릭을 하시면요, 제가 허브 경제TV로 연결이 될 거예요. 그러면 여기다가 나는 하이드로 리튬을 보고 있다 또는 체험을 원한다라고 하면은, 그냥 체험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겨 놓으시면은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싹다 준비해서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. 이 전쟁통이잖아요. 주식은요, 수백만 명이 모여갖고 서로의 돈을 뺏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전쟁터입니다. 그 전쟁터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, 상대방을 이기고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템 같은 것들을 저희가 챙겨드리기로 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, 아직도 10초라는 기간, 10초라는 시간이, 그 시간이라는 게딱 10초거든요. 야, 요거를 확인을 하고, 이거를 확인을 하고, 체험이라는 단어 남겨놓으면 끝나는데, 이게 귀찮아서 지금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를 안 챙겨 나가는 것과 동일하다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내가 그 시장에서, 그 전쟁터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수 있게끔, 내가 그 시장에서 오늘 하루도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게끔 싸우러 가는데, 많은 정보라든지 아니면 많은 뭐 혜택 이런 것들도 가지고 가야 되겠지 않겠습니까? 그래야지 남들과 싸울 때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챙겨 드린다라는 겁니다. 물론 저희가 드리는 것만으로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.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 노력으로 내가 공부하면서 뭐 여기저기 습득을 해갖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, 저희가 드리는 부분들도 하나하나 다 챙겨 가라,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